좀 먹었어? 아니요. 가여운 건 이게 다 내 죄야. 어머님. 내가 지은 죄의 벌을 이런 식으로 받게 될 줄 몰랐어. 미안해. 응? 정말 미안해. 어머님, 저 정말 괜찮아요. 이 일을 저지른 사람 중에 저에게 미안하다는 소리를 해준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었어요. 그런 마음이면 됐습니다. 홍주야. 저 어머님 용서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하지 마세요. 승리 마음 추스리는 대로 결혼할 겁니다. 그러니까 어머님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. 안 된다니까. 그 죄를 다 어떡하려고 너랑 내 딸을 결혼시켜. 그건 안 될 말이야. 그럼 그 죄 이렇게라도 갚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. 평생 곱게 기른 소중한 딸, 그 딸을 제게 주시는 걸로.